불긋불긋 단풍이 아름다운 완연한 가을이죠. 하지만 이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없게 만드는 불청객도 함께 찾아왔는데요.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가을, 겨울철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다음 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도입해서 강력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조치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수도권과 6개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공공부문 차량 2호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관용차, 임직원 차량이 모두 포함되고 공무 집행에 필수적인 차량만 예외를 두기로 했는데요. 특히 초미세먼지가 경계 심각 단계 등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날에는 행정 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 운행이 모두 중단됩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도 12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서 수도권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어 5등급을 받은 차량인데요.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저공해 조치 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을 제외하면 약 114만 대가 대상이 됩니다. 미세먼지 예보도 현행 3일 단위에서 이달부터는 주간 단위로 확대하는데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내리고 단계별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관심 주의 단계에서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이, 경계에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컨트롤타워가 되고요. 심각 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설치, 운영됩니다. 쌀쌀해진 날씨보다도 더 움츠러들게 만드는 미세먼지. 미세먼지에 가려서 푸른 가을 하늘을 볼 수 없는 날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특별 대책에 여러분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